먼저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책위 위원장이시고 최고위원인 박찬대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철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경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김영민 의원입니다. 자, 그럼 기자회견에 앞서서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위원장이신 박찬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의원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부당한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라든가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법 왜곡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선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무검유죄 또 유검무죄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의 검사 범죄에 대응하는 TF를 별도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검사 범죄 대응 TF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사들의 각종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또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고발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검사들이 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의 의혹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검사들의 명단이라든가 조직 체계까지도 우리가 밝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우리 검사들의 이 독재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법과 또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들의 행동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고요. 앞으로는 검사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향과 그리고 원리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 그리고 검사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검사 범죄 대응 TF를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16일 비상의총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검사 탄핵안은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80명 의원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검사 탄핵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국회는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 비상의총 결의안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계속해서 탄핵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검사 범죄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에게 마구 휘둘러왔습니다. 검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사는 음주운전 및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을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또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에 개입을 해도 법을 왜곡하고 부당하게 사용해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여 잘나갔습니다.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
불을 촉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해야 할 검사들이 법기술을 동원해 거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의 원성이 서초동을 넘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스스로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검사들이 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면 국회는 헌법으로 응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경고합니다. 권력만 바라보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검사들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단호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용 없이 고소하고 탄핵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설특검도 활용할 것입니다. 더 이상 검찰 독재의 오명에 갇히지 말고 양지로 나와 처음 검사 선서를 한 그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인권 지킴이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검사의 본분이고 검찰 정상화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탄핵하는 것은 징계 절차의 하나인 것이고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검찰 독재는 잘못한 검사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까지 시키는 것으로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검사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검찰 독재 정권을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검사 범죄 대응 TF 김용민, 김정호, 민형배, 박주민, 전용기, 주철현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박찬대 위원장님은 위원장이십니다. 자,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고요. 앞에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